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2차전 낙인석을 사도록 하지요. 사줬네. 아까 전에 250까지 해가지고 너무 비싸서 못 샀는데. 아이고. 몇 개죠? 95개. 160개가 필요하니까 45개만 사면 되나요? 55개 사, 65개 사야 되는구나. 됐지요? 자, 일단은 야영지. 야영지를 가서 4개를 교환해 주신 뒤에 쉬프 숄더를 2개 사줍니다. 아, 다른 캐릭 가야겠다. 다른 캐릭에 낙인석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한번 옮겨주고요. 4개가 필요한데. 4개. 아, 여기 있네요. 그러면은 빼고요. 교환. 여기서 메이지 숄더를 사줍니다. 두 개 사고요. 여섯 개가 됐죠. 그럼 일단은 저희는 유니크 잠재를 사야 되는데요.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리커버리를 사와야겠죠. 마일리지 이번에 더 소진해야 되겠다. 리커버리. 자, 두 개를 사주십니다. 마일리지. 전액 마일리지를 사용. 맞지요? 마일리지 6개를 사서 리커를 바릅니다. 유전 바르고요. 아, 실패했고요. 아, 실패했고요. 아, 실패했고. 아, 이건 시나리오 아닌데. 다 실패했군요. 난리 났네. 창조 손에 뜨겠는데. 또 실패했구요. 와, 난리 났다. 요거는 시나리오 없는데. 얼마 남았죠? 3개 못 사네. 큰일 났네. 창조선에는 안 되는데. 어허, 난리 났군요. 6개가 날라갔군요. 다 발라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야, 난해하네. 난해해? 아주 난해하게 됐는데요. 와, 하나도 못 발랐네. 8개 가지고. 아니, 매서 쓰면은 창조손인데. 7억? 아, 몇 프로 사와야겠는데? 야, 난해하네. 너무 안 벌리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건 이건 아닌 것 같다.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12억 썼네.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까지 왔는데. 와 발렸다. 아 이 캐릭터가 저주 먹었나. 얼마 썼어요? 12억 썼지. 12억 썼으면은 6천씩 하면은 10억 쓴 거네. 10억에 비축구 하나 들어갔으니까. 아 너무 좀 심했다. 아니요 이거 창조토네인데? 아 메이지 숄더다. 아 10 숄더인 줄 알았네. 아 어떡해. 아 너무 심하네. 심했다. 아, 65%다, 나이스. 아, 그나마 다행이네, 와. 여기서 15%가 나오게 됐네, 그래도, 와. 자, 걔 생각을 해보자, 얼마를 썼는지. 자, 10억에, 유잔비용 18억에, 숄더 뽑는데 1억씩 들었다고 4억에다가 22억 들어갔네. 아, 22억 들어갔어? 아, 씨. 아니. 소송대 같은데? 얼마죠? 들어간 비용이 22억이잖아. 22억에다가 내 마일리지 다 들어갔죠. 야 제가 5억 5천 주고 팔았거든요. 야 미치겠네. 어떡하냐.
8억. 10억. 8억. 9억은 팔아야겠는데? 이거 얼마예요? 자, 아, 난해하네. 뭐 마일리지 선물하려다가 타격이 더 큰데? 15, 16, 24, 24. 그냥 내 것만 마일리지 빼고 들어간 비용이 22억인데 마일리지만 다 날린 느낌이네. 아, 너무 안 벌려가지고. 와, 이게 말도 안 되게 벌려가지고. 아, 이것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가격에 팔리면은 그래도 양호하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감사합니다.